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가족이 청소하다가 컴퓨터가 엎어진 후 모니터 신호 없음이 떠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미리 조치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정을 보면 접촉불량처럼 보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끄고 덮개를 열어봤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한 상태였고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MSI B550M 메인보드에 장착된 DDR4 32GB 메모리와 GeForce RTX 3060 그래픽카드 등 탈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개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 줍니다. 해결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대와는 달리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테스터기가 없어도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 전원을 켜보니 D램에서 자꾸 멈춰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 고장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DDR4 16GB 메모리 두 개를 탈착해서 클리닝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접점 부분을 잘 닦아주고 한 개만 장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은 나왔고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었네요. 컴퓨터가 엎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충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저 DDR4 16GB 메모리 한 개도 장착했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슬롯은 처음과 다르게 이동한 게 보이시죠? 사용자는 치명적인 고장으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해결되니 얼굴색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하죠? 부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으니까요. 솔직히 사용자가 과정을 제대로 알려준다면 해답은 금방 찾습니다. SK하이닉스 NVMe SSD 1TB까지 장착돼서 부팅이 되고 나니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클리닝은 누구라도 가능하고 의외로 단순한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간단히 해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